BTN 불교TV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3억 2천만 원을 아름다운 통행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재난 구호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BTN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43년 만에 새로 지은 제주경찰청사의 법당을 조성하며 지역 불교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계종 제31회 단일계단 식참하나니계 수계살림이 수원 공령사에서 회양됐습니다. 예비 비구니가 된 29명의 수계자들은 계를 잘 지키고 여법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마음 선원 한마음 가학원의 대표 마음 공부 프로그램인 한마음 공생실천 과정 38기가 개강했습니다. 주지 해솔 스님은 시작은 나로부터라며 존재의 귀함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년고찰 불영사를 대가람으로 읽어낸 이룬 스님의 명상 에세이를 엮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불영이 띄우는 마음 편지는 선적 사유를 담은 선시와 짧은 수상의 에세이로 구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BTN 불교TV가 전국 시청자와 불자들의 정성을 모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3억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법은 물론 재난 구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BTN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국으로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구본일 BTN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3억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지진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가능한 더 큰 도움을 전하고 싶었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전국 BTN 시청자와 불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긴급 구호 기금에 이어 임시 주거시설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며 BTN을 통해 마음을 모아준 시청자와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성금을 모아주신 데 대한 BTN과 그리고 BTN의 성금을 보내주신 불자 신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불교의 불자들의 그러한 자비한 마음이 BTN과 함께 또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나 또 불행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시면 아마 그 복록이 도움을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TN은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발생 후 아름다운 동행과 공동 모금 캠페인을 시작해 뉴스와 모금 특집 생방송 등을 진행하며 BTN 시청자와 전국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우 스님은 방송 포교 외에 주요 종단 활동에 적극 나서 동참해온 BTN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우리 BTN은 그야말로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그러한 TV 역할을 해주셨고 또 지금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있고 또 한국 불교가 중국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저변의 포교 전법사 역할을 너무너무 크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의 BTN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국으로 앞으로도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 경찰불자회장을 역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온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43년 만에 새로 지은 제주경찰청사의 법당을 조성하며 제주경찰의 신행은 물론 지역 불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장, 공공안전차장, 경남경찰청장 등을 역임하며 서울경찰청 불자회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찰불자회장까지 두루 활동하는 동안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자비봉사활동 등으로 불자회와 불교를 활성화시켜온 오랜 공적을 치하한 겁니다. 특히 43년 만에 새로 지은 제주경찰청의 법당을 조성해 개방하며 경찰 불자들의 신행은 물론 지역 불교 발전에도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법당을 이렇게 한 것도 우리 도민 곁에 다가가는 따뜻한 경찰을 만들려고 경찰관들이 먼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도민들한테도 이제 경찰청을 많이 개방을 하고 해서 음악회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또 뭐 갤러리를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생부터 이제 다 초대를 해서 자연스럽게 경찰하고의 그런 관계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우 스님은 불교뿐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편안하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무엇보다 경찰관의 마음 안정에 주력하는 이청장의 노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상 프로그램이 이제 고급화되면 첫 번째로 지금 금방 그 말씀하신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그거를 이제 지도자 수업을 좀 시켜가지고 특히 경찰관들이 그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전수받아서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관들이 정말 우선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야 또 제주 지역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명상센터를 조성할 계획도 고민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관광과 힐링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관음보살의 청계의 눈과 손이 돼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달라며 이상률 청장의 향후 역할에 기대와 축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의왕 청계사와 분당 석가사 사부대중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1,500만 원 상당의 2023 하동세계차 엑스포 티켓을 후원했습니다. 더불어 경주 불국사 분당 포교원인 석가사 주지 종상대종사를 대신해 부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성행스님이 경주 남산 마해부처님 바로모시기 기금 1,5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해부처님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르면 내년 안에 일어서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제31회 단일계단 식차만한익의 수계살림이 수원 봉령사에서 회향됐습니다.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는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예비 비구니가 된 29명의 수계자들은 계를 잘 지키고 여법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인이에서 비구니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 식차만하니. 3박 4일 동안 용맹정진을 마치고 식차만하니 수계를 앞둔 29명의 예비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수원 봉령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31회 단일계단 식차만한익의 수계살림 회향식 현장.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가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라는 당부와 함께 수계첩을 전합니다. 수계자들은 삼배를 올리며 참다운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종단을 발전시키고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가장 기본이 계율인 것입니다. 2010년부터 식차만한익의 수계살림을 봉행하며 비구니 인재양성 요람으로 자리매김한 봉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개는 수행자 삶의 질서고 규범이며 그 공덕은 헤아릴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으로 산불이 나고 봄꽃이 자유롭게 피지 않았는데 축하의 비가 내린다며 무사히 계를 수지한 수계자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식차만한이 소개받음을 씨앗으로 해서 한없는 성근공덕을 지어서 숙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 스비도감 적연 스님이 입재식에 사용했던 죽비를 유나 경암 스님에게 반환하며 수계살림 회향식이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를 든 수계자들은 철야정진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여법하게 수행을 이어나가 부끄럽지 않은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애 없이 열심히 정진할 수 있고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발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마음 하나하나를 마음 챙김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수행자로 새롭게 탄생한 29 예비 스님들은 2년간 정진 후 구조계를 받으면 정식 조계종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한마음 공생실천 과정 38기가 개강했습니다. 한마음 선원 한마음 과학원의 대표 마음 공부 프로그램인 공생실천 과정은 20년 이상 발전을 거듭해오며 수강생들의 수행 지침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10월 1기 프로그램 문을 연 한마음 공생실천 과정 38번째 화두는 나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에서 이번 기수 참가자들이 각자 조에 모여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어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해찬 스님의 강의를 경청하며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배워갑니다. 내가 얘기 들을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중심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 이 지구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로부터 모든 것은 벌어진다는 거였어요. 수강생들이 수업에 참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해답을 구하기 위해 찾기도 합니다. 되돌아보면은 제 자신이 크게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훨씬 더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 밝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수강생은 유튜브를 통해 대행선사의 법문을 시청하고 발길을 선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우주의 원리와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다가 대행선사의 법문 속에 울림을 느끼고 깊은 공부를 하고자 선원을 찾은 겁니다. 왜 제가 이 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요. 한마음 선원 주지 해솔 스님은 각자가 서로 다른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법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모든 존재의 귀함을 이해하고 참나에 대한 이해를 연기법 속에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그 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그 귀하디 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지구 우주가 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에게로 일체 중생의 생각들을 재불 보살의 지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마음 과학원의 활동 속에 수많은 수강생들의 삶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선방을 열고 불자들의 수행을 이끌어온 금강선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았습니다. 금강선원은 어제 개포동 사무빌딩 내 선원에서 선원장 해거 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5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거 스님은 코로나 대유행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봉사와 수행을 지속한 신도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해거 스님은 1988년 처음 금강선원을 개원할 때 12명의 신도가 일주일에 두 번씩 열심히 경전과 참선 수행을 해 지금의 토대가 됐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1988년 개원한 금강선원은 2009년 도심 속 참선방을 열었습니다. 2013년 3계층으로 확장해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 금강선원은 금강경을 비롯한 경전과 참선 수행을 지도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불서, 오늘은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보내는 응원을 담은 책 불영이 띄우는 마음 편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또 불교사와 인물 연구에 이용되어 온 불교지에 담겨있는 불교 지성들의 문화적 실천 양상에 대해 고찰을 담은 책과 계절에 따라 기운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여행 안내서도 소개해드립니다. 천년고찰 불영사를 대가람으로 읽어낸 심전 이룬 스님의 명상 에세이를 엮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불영이 띄우는 마음 편지는 선적 사유를 담은 선시 한 편과 짧은 수상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 삶을 오롯이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과 마음인데요.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길 응원합니다.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간행된 불교는 근대 불교사 자료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돼 왔는데요. 기존에는 주로 불교사와 인물 연구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책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는 세 명의 공저자가 불교지에 담겨있는 불교 지성인들의 문화적 실천 양상에 대해 고찰한 성과를 담았습니다. 불교지에 구현된 문학적 양상과 이를 통해 구현된 불교 대중화의 기재와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입지와 가치로 이야기되곤 하는데요. 과거의 성각자들은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대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좋은 땅으로 여겼습니다. 책 조영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각각의 계절에 따라 기운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답사하고 소개하는 품격 높은 여행 안내서인데요. 전국 방방곡곡을 주유하며 옛사람들이 특별히 여기고 신성시했던 땅으로 떠나는 차원 높은 여행으로 이끌어줍니다. 올해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기에 따른 적합한 여행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불서 김미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의 프랑스 공개 전시를 기념해 조계종이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공동 컨퍼런스를 엽니다. 직지는 오는 11일부터 7월까지 예정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 아시아 유물 중 유일한 전시품으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오는 13일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직지의 편찬 배경과 한국 불교의 인쇄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강연에는 지난해 직지 불어 번역을 담당했던 파리7대학 브리느통 야닉 교수가 통역을 담당합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해 직지 불어 번역서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달하고 출판 기념회와 홍보 이벤트를 현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천태종 NGO단체 나누며 하나되기가 광주 서구와 전남의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용품 등을 기부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6일 광주 금호종합사회복지관과 보성군청, 여수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활용품 7천만 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마스크 30만 장과 습기 제거제 2만 5천 개, 주방세제 1,500개, 손소독제 3,000개 등입니다. 이번 나눔은 광주 금강사와 보성 흥교사, 여수 장덕사가 후원했으며 물품은 해당 지역 어린이와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연등회 음악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연등회 음악 34곡이 수록된 USB 형태 연등회의 노래 14집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올해 대중율동곡과 대중율동연주곡, 행렬곡, 연등회 음악공모전 수상곡을 수록했습니다. 특히 대중율동곡에 대한 율동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연등회 율동영상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2003년 사바하라는 음반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발한 결과 현재까지 총 130곡이 넘는 음악 음원을 개발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